다 지키면은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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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호르몬이 탈모를 딱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인데 거기서 이제 디하이드로가 붙어서 DHA가 붙어서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되면 그 호르몬이 탈모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에서 DHT가 되는데 남성 호르몬이 높으면 DHT로 될 확률도 높지만 그렇다고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높아도 그걸 변화시켜주는 효소가 뭐 일을 좀 덜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DHT 레벨이 낮을 수도 있고 남성 호르몬이 낮아도 그 바꿔주는 효소가 뭐 일을 열심히 하면 DHT 레벨이 높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비례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위키에서는 설명은 남성 호르몬과 DHT가 뭐 탈모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이런 거는 설명은 잘 해준 것 같아요. 유전성 탈모는 다인자 유전으로 이제 발병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다인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유전자가 개입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통계를 내 가지고 탈모가 있는 사람들한테 자주 발견되는 그런 유전자라든지 이런 걸 쭉 그 검사를 해서 아 이런 유전자가 있으니까 탈모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검사인 수준인 건데 이게 아직까지 뭐 민감도도 그렇고 특이도도 그렇고 이걸 임상에서 사용할 레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한 가지로 딱 결정하기는 어렵고 물론 진짜 정확한 거는 네, 과거에 비해서 명확한 변화가 있으면 이제 그건 탈모로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 눈으로 봤을 때는 확인이 불가능한 그 미세한 그 변화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현미경으로 봐드린다든지 아니면 머리숱 개체 검사를 해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현상을 보는 거지 그 변화를 보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오늘 검사를 처음 하시면 그것만으로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 애매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음번에 한 번 더 내원해 주셔서 경과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말은 다 맞지만 지금 이게 메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손에 거품을 렌즈 사용할 것, 샴푸를 쓰기 전에 뭐 맞지? 이거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음주와 흡연을 가급적 하지 말건 이런 거 뭐 어디에 갖다 붙여도 되죠. 위염, 뭐 무좀, 뭐 다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지 말고 다 돼요 이것도. 그 밑에 이거 웃긴 게 이게. 아 맞아, 이게... 나 봤어. 다 지키면은.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동양인은 이제 뭐 많게는 한 이제 모발이 평균 10만 개 그거보다 적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발에는 성장 주기가 있기 때문에 뭐 짧게는 뭐 2년, 길게는 6년까지 머리가 자연스럽게 자라다 빠지죠. 그러니까 일종의 동적 평형 같은 건데 빠지는 만큼 다시 나면은 그게 이제 탈모라고 볼 수 없죠. 머리숱이 전체적으로 일치가 될 테니까요. 하루에 100가닥 정도 빠지고 100가닥 정도 다시 나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 라는 정도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평소에 꾸준히 100가닥 정도 빠졌는데 머리숱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분이라면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레이저라고 하면 이제 LLT, 노레벨 레이저 테라피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메조테라피, 뭐 약물 치료 이런 것들도 데이터가 엄청 쌓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게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어떤 사람이 뭐 뭘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엄청 옛날에 아스피린 같은 거, 버드나무 가지를 씹어 먹었더니 통증이 억제된다. 뭐 이런 게 되면 논문을 발표하겠죠. 그러면 많은 의사들이 어 진짜야? 나도 해볼래 이렇게 되고 어떤 의사들은 아 뭐야 아니잖아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쓸 때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논문이랑 이런 게 데이터가 진짜 많이 쌓이고 수백만 명, 뭐 수천만 명, 몇억 명 이렇게 되면은 어 이건 진짜 되는 것 같아 라면서 교과서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또 뭐 한 50년, 100년 뒤에 에이 아니었어 하고 뒤집힐 수도 있어요. 뭐 예전에 뭐 그 입덧 억제제로 쓰이던 약이 이거는 진짜 효과가 있어야 출치됐다가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아예 폐지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학은 이렇게 절대적인 게 없고 이론이 나오면 그게 정설로 받아줬다가 다시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돼야 진짜 뭐 장사 속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지는 사실 정해진 그건 없는 거죠. 기준이란 건 없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레이저 테라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집필을 하는 거거든요. 장사 속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탈모도 다 효과를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공인은 돼 있는데 보시면 실제로 임상에서
효과를 전혀 못 느끼겠다는 것도 꽤 많이 보셨네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이게 난 효과가 하나도 없다. 네네. 근데 장사 속이죠. 프로페시아 뭐 효과 하나도 없고 부작용만 있고 뭐야 이게 하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우리가 아직 공인받지 못한 치료일수록 조금 타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어요. 약간 예방의학적 관점에서는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치료는 뭐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더라도 기존 치료법보다 소위 가격대 성능비가 안 나오면 이제 이렇게 승인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사실 탈모 치료할 때 그게 의사에게 주어진 그런 옵션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최대한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뭐 탈모약처럼 가성비가 좋은 치료가 아니라는 점으로 뭐 비판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실제로 치료를 해야 되는 의사 입장에서는 뭐 이런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일단 다 써보고 싶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나 수술로 정말 거의 다 없애, 99% 없애지만 1, 2%라도 남아있는 걸 없애기 위해서 어떤 영양제를 먹는다든가 어떤 다른 치료, 번외의 어떤 한의학이라든가 뭐 약간 예방의학적인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생명이 걸렸으니까 그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조금씩 더 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거는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면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고, 가성비 같은 걸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제껴야 되는 게 많은 거죠. 프로페셔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엄청 짧고 하루 만에 다 빠져나간다고 보고, 아바트로 투타스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일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래서 효과 반감기가 이제 4에서 5주 동안 유지가 되니까 결국에 효과 면에서는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게 그 효과 반감기랑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몸에서 배출되는 그 반감기에 대해서 약간 구분을 잘 못하신 경우, 그것 때문에 생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약을 끊고 헌혈을 언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그 시간을 기준으로 봐서 투타스테라이드는 확실히 좀 몸에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부작용도 똑같이 오래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논문 정리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히려 피네스테라이드가 용량에 조금 덜 민감하고요, 두타스테라이드가 용량이 좀 민감해요, 효과 면에서.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피네스테라이드는 절반으로 줄여도 꽤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게 반만큼 줄어들지 않잖아요. 근데 두타스테라이드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연관돼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으면 차선책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두타스테라이드를 먹고 싶은데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먹는 거는 할 수 없지만, 100% 효과를 노리면은 가능하면 이제 매일 드시는 거를 우리가 추천드리죠. 그리고 사실은 두 알이나 세 알, 우리 효과 없는 사람은 하루에 두 알, 세 알, 네 알도 추천드리진 않지만, 피나스트레이드보다는 조금 더 근거가 있어요. 용량에 좀 더 의존적이니까. 두타스트레이드는 하루에 다섯 알 먹는 실험도 있긴 했었잖아요. 조금 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게 운동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예를 들면 매일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이지 원장님처럼. 장태 원장님이 한 달에 몇 번 해요, 운동?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은 진짜 너무한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먹어서 효과가 있는 사람은 밥 먹어도 사실 거의 탈모가 없는 분일 가능성이